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이데일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파트너라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예, 오늘부터 그렇게 예,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가장 네. 좀 우려스러운 건 코스닥의 약세가 지속 되고 있다라는 점 아닐까 싶은데 오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플러스 나는 종목분들로 여러분들 채워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은요. 자, 양시장은 반도체와 트럼프 두 가지의 이 키워드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코스피 오늘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강세란 뜻은 뭐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역배열로 진입한 후에 지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개파락의 양봉 약세 출발 후에 오늘 5일선 저항을 약간의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일 5일선 후에 다시 한번 더 2,880선을 도전할 수 있는 골드크로스가 다시 한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의 양봉에 11선 눌림목이 잡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급소가 또 탄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려가 현실로 지금 다가오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의 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좀 우려의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지지율이 이 비등비등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좀 움직이다가 자, 어제 오늘 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특히나 오전장부터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좀 얄밉게 오늘 대량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코스닥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역지배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정말 받으셨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바로 500억 가까이 매도 후에 지금 현재 1000억 가까이 매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21선 지금 현재 데드클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한쪽 섹터에서만 대량의 매도가 나오지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반도체와 바이오에서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수준까지 볼 수 있다면 오늘은 이 음봉은 2차 전지로 인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5장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테마의 1등이 조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은 방산입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 1등 우크라이나 재건 보이시죠?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등 산업 폐기물입니다. 단기 테마 1등의 STO, 2등 블록체인. 이것만 봤을 때 트럼프 테마주가 여전히 오늘도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봐야 할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키워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너무 이제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연일 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까지도 지금 트럼프에 관련돼 있는 산업군 섹터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우리나라 시장만 보게 돼도요 그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조선,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STO 이 코인 쪽 블록체인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쪽하고. 조선 정유, 운수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쪽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이 당선 확률의 나침판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봐야 되는 쪽은 단연 조선입니다. 조선주에 오늘은 대표적인 HD 현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 HD 현대입니다. 말 그대로 HD 현대 그룹의 조선주 전체적으로 나란히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주사인 HD 현대가 신고가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다시 말해서 석유 시대를 다시 열고 에너지 시대를 다시 연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조선뿐만 아니라 시추, 강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판매, 이 유통하는 종목들까지
때까지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HD 한국 조선해양 최대 주주로 이 조선주의 최선호주라고 좀 볼 수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가 오히려 더 하반기에는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 HD 현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잠시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지켜봐야 되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냐? 저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동성화인텍, 다시 말해서 이제 시추 쪽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자재 쪽,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다시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LNG선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 선별적 수주, 다시 말해 고가치가 높은 조선 이 해양선을 좀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서는 첫 번째로 동성화인텍이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61선 골드크로스가 났는 자리에서는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2조 2천억치, 4년치 물량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잔업이 아니라 특근뿐만 아니라 이 정말 이 24시간 불을 켜고 상교대로 일을 해도 모자른 회사라고 지금 여의도에 소문이 자자한데,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따라오는 수주 잔고로 봐서는요, 이제는 이 골드크로스가 의미 있는 골드크로스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시가총액 3,700억이에요. 유보율 1,000%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올해 465억의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하는 두 번째 조선 섹터로는 동성화인텍을 이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자 핫한 테마 조선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HD 현대나 동성화인텍, HD 현대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말씀드렸지만, 또 이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이데일리 스핀에서 한눈에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도 잘 보조 프로그램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뭘 봐야 될까요? 자, 그래도 지금 제일 기대감이 큰 쪽은요, 이제 트럼프의 확률이 이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지금 연일 좀 이 발언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료, 협정, 다시 말해 휴전을 시키겠다라고 연일 지금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좀 많죠. 그 종목들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는 지금 현재 단일 원탑으로 주도주의 이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SY 스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요, SY 그룹주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최대 주주인 SY와 코론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죠. MOU 책임 발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플라이트,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에 들어갈 때 대부분이 이제 지진을 버티기 위해서 중간에 스프링을 들어가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하는 쪽입니다. 즉을 만들고 있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제일 중요한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이 데크플라이트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연일 좀 상승의 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재건 주중에서는 주도주라고 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과거의 주도주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기대감이 상승의 효과를 오늘 내고 있는 과거의 주도주는 삼부토근입니다. 자, 삼부토근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었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종전 후에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다니면서 탐방했던 경우도 예전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죠. 네. 자, 코노로프시뿐만 아니라 마리우폴시 그리고 이 이르핀시에 다니면서 포괄적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자, 이 삼부토군 같은 경우에는 자, 예전에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자, 화려했는데 여러 이제 이 오랫동안 시간이 거치면서 관련돼 있는 악재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삼부토군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그래도 썩어도 준치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주도주와 과거의 주도주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수급을 보면서 장중에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건설주가 최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또 우크라이나와 이전에 MOU를 체결한 적도 있어서 네, 관련주로 맞습니다.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이게 스핀에도 나와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설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오후장 핫할 테마는 뭘까요? 예. 자, 이제는 에너지 쪽을 봐야 됩니다. 또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하면 이제는 재료가 양수 겸장으로 묻혀 있는 쪽이 대왕 고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내일 또 시장은 트럼프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한 차례 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블록체인도 있지만은 이제 대왕 고래 쪽으로 이제는 좀 이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고 있고 들어왔고요. 네, 네. 대왕 고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이 저점을 찍고 이제 이 하반기에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동해안 시추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두 번째 상승의 파동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넥스티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자, 이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급등이 나다 보니까 외인은 단기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간대에 21선을 먹고 있다는 뜻은 자 오늘 강한 이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에너지용 광관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현재 이 석유와 가스전 개발로 인한 시추용 수출 용도의 광관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자 미국 석유 협회라고 볼 수 있는 API의 유전관, OCTG의 송유관 등을 제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사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만 고래 테마가 한 번 더 불고 지금 에너지 트럼프의 이 분위기로 간다면 이제는 이 대만 고래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인 데 있어가지고 스틸텍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이스틸입니다.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이 났다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왔는데요. 연일 급등을 좀 보였었던 4,500원 선을 좀 이 차익 매물로 좀 많이 내놨습니다. 2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21선과 62선 돌파하는 역망치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4,400원대에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지금 밑에 강한 힘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유 및 가스 수송용 강관 수출하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 40개 국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중소형 에너지 수송용 광관의 유일한 회사라고 저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이렇게 넥스틸과 하이스틸까지 만나봤습니다. 대한고래 관련주, 이게 하반기에 핫한 이슈 안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